사회란 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없다. 사회. 소사이어티라는 것은 없다. 사회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뭘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 그럼 집을 달라.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 일자리를 달라.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차갑습니다. Top measures that this government has had to introduce are the very minimum needed for us to win through. I will not change just to court popularity. 이데올로기입니다. 국유화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전부 다 민영화시켰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민영화시켰고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는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그래서 런던을 월스트리트에 버금가는 금융의 허브로 만든 것이 마그레트 태처의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들 일확천금을 꿈꾸시잖아요. 예. 주식, 뭐 네. 코인. 코인 사회장되는 거. 아, 아닙니다. 그쵸, 모든 그쵸. 사람이 그렇지나. 그런 백금 정도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그레트 태처가 모든 사람들을 주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융시장의 혜택을 보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금융이 발전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굉장히 소수의 자본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CEO들 이런 사람들이죠. 투자 은행가들. 그래서 영국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세계를 강타하는 금융위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재정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유럽 내부가 또 심각해지죠. 유럽 연합 내부가. 그리스 같은 나라가 이제 망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돈을 집어넣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보수당 내의 우파 그룹에서 유럽 연합이라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한테는 영연방도 있고 미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방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유럽과 얽혀가지고 뭐가 좋을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영국도 이제 유럽의 일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이라는 큰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EU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EU에 잔류하려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데이빗 캐머런이라는 사람이 보수당 내의 우파를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달랐던 거예요. 와, 이거 진짜. 51.9% 대 48%니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네. 탈퇴를 결정했던 건데 거의 반반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EU 탈퇴를 요구하는 파란색 부분과 EU에 남기를 원하는 노란색 부분이 지리적으로 극명하게 갈리죠. 네. 야, 이게 무슨 야. 남북으로 진짜 갈리고 런던만 따로 어디 나라 지도 보는 거 같아. 런던만 지금 잔류를 원하고 네.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체는 탈퇴 쪽으로 기울었다. 네. 반면에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또 잔류를 원한다. 런던이 금융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럽의 허브이기 때문에
유럽과 얽혀 있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개 EU 잔류를 주장합니다. 보수적이 되는 거군요. 네. 소득 수준이 높고. 반면에 굉장히 저임금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탈퇴를 요구합니다. EU가 만들어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잖아요. 일자리는 그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러면서 결국 영국민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는.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 영국이 좀 피해를 많이 본 게 아닌가요? 브렉시트가 발효가 된 다음에 6개월 동안 영국과 EU 사이의 교역이 3분의 1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1인당 한 70만 원 정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4%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거 뭐야, 왜 한 거야? 그러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에도 브렉시트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빨리 우리의 본부를 유럽 대륙안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파리로 가고 암스테르담으로 가고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종사하는 사람들 한 2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에 뭐가 왔냐면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직후에 영국 경제가 급전직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익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국의 하층민 혹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어떤 정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던 것이죠. 데이비드 카메론은 물러나고 네. 그 이후로 계속 총리가 바뀌고 있죠, 지금. 예. 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7년 동안 영국의 총리가 몇 명인가요? EU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물러났죠. 근데 어떤 인물이 짠 나타났는데 이 인물이 대단히 기묘한 인물입니다. 마가렛 대처? 마치 무덤에서 일어나셨나요? 예, 뭔가 자꾸 예. 어릿광대 같은. 어릿광대요? 굉장히, 굉장히 거침없고 그 인물이 등장해서 선거를 뒤집어 버립니다. 누구였지? 술 한 잔 마신 것 같은. 보리스. 아까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아, 보리스. 예, 보리스 존슨이라고 보리스 런던 존슨. 시장을 지냈던. 아, 그분. 와, 예, 런던 시장을 지냈고 아. 정치 칼럼을 쓰고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술도 많이 먹고. There you go. The delicious ice cream. 그러면서 안정을 찾는다 했는데 거기에 보리스 존슨이 스캔들을 막 일으켰잖아요. 맞아요. 방역 규칙을 어겼느니 어기고 파티를 했다. 근데 거짓말을 했고 뭘 했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죠. And I want you to know how sad I am to be giving up the best job in the world. 그래서 여자 총리 승리를 한 사람이 리즈 트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즈 트러스는 최단계 아니었습니까? 이름은 리즈네. 오? 영국 역사상 최단기간 동안 총리를 지낸. 아, 그 뉴스를 본 것 같네요. 네, 아니. 불과 50일이 안 됩니다. 와. 한 4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예, 50일이 안 됩니다. 이야. 하여튼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러나라 그랬거든요. 미니버짓이라는 건 나온 다음에. 미니버짓의 핵심은 세금 감세였습니다.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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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에너지 위기를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준다. 근데 돈이 어디 나올지는 나는 모르겠다. 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파운드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채권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사회 말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I've got the list here. 45p tax cut, gone. Corporation tax cut, gone. 20p tax cut, gone. Two-year energy freeze, gone. Tax-free shopping, gone. They're all gone. So why is she still here? Yeah!
fighter and not a quitter. 호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그 다음 날 사이였습니다.